뭐야? 건강의 비결, 걷기 운동. 방법이 따로 있다는데. 자세만 꼿꼿하면 바로 가게 돼 있어요, 그게. 우리는 걷는 법을 제대로 알고 걷는 것일까? 무조건 아무렇게나 걸어댕기지. 살짝 걸어버리고. 무작정으로 그냥 정신없이 걷는 땀만 차치려고. 건강을 위해 시작한 걷기 운동이 오히려 건강을 해치기도 하고 걸을수록 통증은 심해지는데 무엇이 잘못된 걸까?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내가 걷는데 왜 아픈지를 알아야 돼요. 그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질병을 유발하는 잘못된 걸음법. 한쪽으로 상당히 건강한 걷기의 조건은 무엇일까? 몸이 준비가 안 된 분들이 많으세요. 관절이나 척추라든지. 내 몸 상태에 알맞은 걷기 방법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 적절한 통증 조절을 하면서 올바른 걷기 운동을 해야지. 통증을 잡고 다시 걷기 시작한 사람들. 내 몸을 제대로 알아야 바르게 걸을 수 있다. 나이와 질환에 따른 맞춤형 걷기 전략은 무엇일까? 어깨도 피고요. 그다음에 머리도 앞을 보고요. 그다음에 등도 꼬꼬하고요. 이런 식으로 걷는 것만 신경을 써도 걷기에 대한 오해와 진실. 올바른 걷기 운동의 모든 것. 걷기로 건강을 되찾은 사람들. 이제 약이 되는 걷기의 비밀이 공개된다.